오늘은 1일 1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요, 내 몸을 살리는 52일 공복 프로젝트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나구모 요시노리라는 일본 의사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쓴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 의학 박사를 가지신 분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나구모 요시노리라는 분이 일본에서 1일 1식 열풍을 이제 불러일으켰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구모 요시노리 씨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52세라고 합니다. 52세. 이게 믿겨지시나요? 52세? 굉장히 동안이시죠? 실제로 자신의 그 동안 비결을 1일 1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1일 1식 이게 대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분은 이렇게 책을 쓰셨고 또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일 1식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이 책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게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세부적으로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건 대체 뭐냐?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건데 대체 뭘 먹냐? 일물 전체. 완전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물 전체. 일물 전체라고 하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한자로 어렵습니다. 일물 전체라는 것은 하나의 식품으로 된 전체 상품을 얘기합니다. 일물 전체 완전 식품을 이제 섭취해서 하루 한끼 식생활을 해라라는 게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52일 동안 하면은 우리는 살이 빠지고 적정 체중을 달성하게 되고 건강도 좋아진다라는 게이 책의 저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루 한끼 먹으면은 배고프지 않나요? 당연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루 한끼 먹으면 당연히 배고프겠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약간의 적응기, 며칠 동안만 참아내면은 배가 고프지 않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초반 부분에 배가 고파서 참기 어렵다고 하면은 뭐 과일이라든지 뭐 통밀로 된 쿠키 이런 것들을 조금만 먹어주면은 졸리지도 않고 공복감도 많이 느끼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식사량은 배의 60%만 채우는 것이라고 의사 선생님, 이 책의 저자분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과식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100%를 꽉 채운다든지 아니면 120%, 130%를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일 1식을 할 경우에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꼭60%안 지켜도 내가 원하는 만큼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가 만약에 정량이라 했을 때 150%를 먹어도 되고 200%를 먹어도 됩니다. 300%를 먹어도 돼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하루 한 끼만 먹을 거면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음식을 종류 가리지 않고 뭐든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점점 몸이 원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루 한끼 먹으면은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 같지만 그게 이제 며칠 지나면은 몸이 점점 원하지 않게 돼서 음식물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의 사례를 이제 소개해 주는데 신장이 180cm, 키가 180cm고 체중이 103kg인데 이분이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근데 이 하루 한 끼를 저녁에 먹었고 포근과 폭식을 합니다. 많이 마시고 많이 먹은 거죠.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기 전에 먹고 막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82kg까지 감량이 되더라는 거예요. 즉, 20kg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한 끼만 먹으면 어쨌든 간에 그 양에 상관없이 우리의 그 체중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내가 100%를 먹어야 평소 먹는 양인데, 200%를 먹어도 하루 한 끼만 먹으면은 정상적 체중 감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자는 도대체 뭘 먹고 있냐? 봤더니 이 책의 저자분 이렇게 먹는다고요. 현미밥을 먹고 건더기가 많은 된장국, 나물무침, 하룻밤 말린 생선, 그리고 청국장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이제 자기는 동안도 되고 되게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뇨나 이런 거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먹고 있는 이 식단을 그대로 해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현미밥을 먹어야 된다는 주장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이분이 주장하신 거는 생선을 먹으라는 건데 이 생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가 이제 당연히 하루 한 끼 먹으면 처음에 이제 고플 텐데 그럼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날 거란 말이죠. 그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도 안 되고 굉장히 뭘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불안감이 휩싸이게 되는데 이 꼬르륵 소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이 꼬르륵 소리는 기본적으로 공복을 알리는 소리인데 이 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뭘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이 꼬르륵 소리가 나는 이 시간을 잠시 즐기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장수 유전자라고 불리는 시르트인이라는 그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르트인은 발현될 때 우리 몸이 회복을 한다고 해요. 회복을. 그러니까 뭐 우리 몸이 되게 필요했던 것도 있잖아요. 뭐 많은 음식물 소화하느라 필요했던 뭐 장기가 이제 뭐 회복을 한다든지 아니 우리가 세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이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아 배고프다 뭐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아 내 몸이 치유되고 있구나 내 몸이 회복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1일 개식 할 때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카페인을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 카페인이라는 것은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이 알칼로이드는 니코틴이라든지 코카인이라든지 모르핀 같은 이 마약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약 성분이 이제 카페인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한다고 해요. 이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로는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음료들이 있는데 사실 커피 끊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저도 커피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아, 그 커피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참 이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회 1식보다 어려운 게 커피 끊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전 들었었는데 아무튼 공복에 진한 커피를 마실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구토나 현기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설사나 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공복에 커피를 먹는 것은 더 좋다. 그럼 커피를 만약에 부득이하게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언제 먹어야 되느냐? 결국엔 우리가 1일 1식을 하고 나서 그 식후에 커피를 먹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를 좀 드시고 싶다라는 분은 아침에 1일 1식을 하시고 커피 한 잔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1일 1식을 할 때 아침, 점심, 저녁쯤 언제 먹어야 되느냐 이걸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저녁에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보통 이제 아침은 내가 집에서 있는 시간이니까 나 혼자 먹고 안 먹고 결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심 때도 뭐 점심 시간에 내가 뭐 안 가고 할 수 있죠. 저녁에는 뭔가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 복잡한 상황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꼭 무언가를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일 1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중 저녁을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러면은 아침 같은 경우는 내가 안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점심도 어떻게 보면 회사 사람들 뭐 이런 것들만 뭐 어떻게 좀 잘 피하면은 사실 나 저녁은 뭐 아침 많이 먹어서 안 먹겠다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저녁 회식 같은 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일일식 그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일일식을 하실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중 저녁을 먹는 것이 가장 난이도가 쉽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일일식 한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하면은 영양결핍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의사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에 더 신빙성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영양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질이다. 질. 양이 아닌 질. 그래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뭐 새끼를 먹는다고 해서 그 영양분이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뭐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햄버거를 막 먹어요. 콜라를 막 먹어요. 뭐 그런 거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내가 영양물 충분히 섭취한 거예요? 좋은 영양물을 섭취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에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질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균형 잡힌 영양이란 대체 무엇이냐? 균형 잡힌 영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와 똑같은 종류의 영양소가 같은 비율로 함유된 것을 얘기해요. 우리 몸에 뭐 단백질, 뭐 탄수화물, 지방, 뭐 칼슘 이런 것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 몸의 구성요소와 같은 비율로 된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 소나 돼지를 통째로 먹으면은 우리 몸과 거의 비슷하게 애완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소한 마리 다 먹는 거 불가능하죠? 돼지 한 마리 다 먹을 수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그러면은 생선을 먹자. 생선 한 마리를 통째로 먹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과 더불어서 채소를 먹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먹기 좋은, 먹기 편한 부분만 먹는 게 아니고 잎, 껍질, 뿌리 통째로 다 먹자. 이것을 이제 일물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과 채소를 전체로 먹자라는 게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것은 굉장히 정직하다. 그래서 덜 먹으면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 한 끼를 3일에서 4일 정도만 해주더라도 반드시 1에서 2kg은 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봤는데 진짜 빠졌어요. 여러분들도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3일 동안만 1일씩 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마 1에서 2kg은 줄어든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이토록 정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면은 바로 그 효과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은 습관적으로 먹지 않고 이 책의 저자는 또그 시간에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서 오히려 자기계발을 하는 시간으로 내 몸도 살리고 자기계발도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실제로 우리가 자연 동물들을 보면은 뭔가 오락을 위해서 운동하는 동물은 없다는 거예요. 다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나서 뭔가 살을 빼려고 막 엄청난 운동을 한다? 이런 행위는 인간만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모두 생존에 필요한 행동만 하더라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만 먹고 나서 뭔가 몸을 만들려고, 살을 빼려고, 건강해지려고 운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를 보더라도 뭔가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음식물 섭취만 제대로 하면은 생존에 필요만 하더라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배의 60% 정도만 드셔보세요, 한번. 100%다 채우는 게 아니고 60%만 조절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과일을 드실 때도 껍질째 먹어보는 거예요. 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삶이 반드시 바뀐다고. 몸이 건강해지고 삶에 활력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거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일 1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2021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2년 1월 1일에 1일 1식을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효과, 다이어트 감량 효과, 건강 효과, 동안의 효과를 그리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행복이 증대하는 삶을 경험해 보시고 직접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일 1식 내 몸을 살리는 50일 공복 프로젝트라는 책을 가지고 1일 1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통째로 먹어야 된다. 하루 한 끼만 먹어야 된다. 하루 한 끼는 아침, 점심, 저녁 중 아무것도 상관없다. 가급적 생선, 그리고 채소는 뿌리부터 잎 전부 다를 먹어야 된다. 이것을 지켜가시면서 1일씩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